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1라운드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자, 유재훈 선수와 정재영 선수의 대결. 자, 이거 홈코너는 사우스포예요. 네. 사우스포 대 오소독스. 자, 앞선 싸움 하면서 자 정재영 선수 초반은 탐색전. 자, 홈코너의 유재훈 선수. 유재훈 선수 지금 가드를 좀 내리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아, 지금 언제 한 방이 터질지 모르는 69kg급입니다. 그렇죠. 슈퍼 웰터죠. 아, 몰아가고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네. 분위기가 여기는 동두천입니다. 동두천. 이래도 한번 딱 붙으면 지금 위기예요, 위기. 벗어났어요. 네, 괜찮습니다. 회복했습니다. 네. 위험했습니다, 지금. 지금 왼손 턱 한 왼손에 지금 네. 하나 걸렸거든요. 지금 가드 없이 지금 같이 오른손으로 걸어야 될 텐데. 지금 위험합니다, 노가드. 여기 먼저. 아, 지금 위협적이지 못해요. 네.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또 레프트가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네. 자. 지금도 위험합니다. 유타 몇 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아, 지금 원투원까지 다 맞았어요. 지금 비트비트합니다. 비트비트합니다. 근데 체중이 실린 펀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KO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물론 뭐 유효타를 때리기 위해 체중을 덜 실린 것도 있겠지만 위험합니다. 지금 신인이라서 아직까지 경험이 적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계속 뒷손. 저 레프트가 잘 안 보입니다. 저 오소독스 스타일의 선수들이 레프트 사우스포 선수를 많이 상대를 못 해보면 배보인다 하면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 픽처 사인. 1라운드 위험했거든요. 네. 또 레프트가 지금 힘이 들어가요. 준비 자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1라운드 끝나죠, 이제. 1라운드 끝났어. 일단 유재훈 선수 제2등. 자, 가드 바짝 올리고. 가드 올리고. 그렇죠. 레프트 중 조심하면서. 자, 준비 자세가 있으면 안 되겠죠. 먼저 할게. 앞손. 온다. 몰았습니다. 네. 오빠 하나 살짝 걸렸어요. 아니, 재영아. 쳐도 돼. 잘한다. 조금 갑니다. 여기 먼저. 옳지 않다. 선제 공격은 비비 복싱. 우리 정재영 선수가 많이 걸고 있어요. 네.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지금 배. 컷 한 번. 그렇지. 좋다. 하고 나서 얼굴 커버 바로 올려. 거기서 배. 옳지. 배 하나 좋았고요. 거기서 같이. 바로 줘. 살짝 걸렸어요. 먼저. 유재훈 선수 체중을 실어서 네. 뭔가 보냄다기보다는 유효타를 중점적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체중 실어서 한 방을 노린다입니다. 지금도 체중 가이드까지 들어갑니다. 물어쳐라.
아 지금 몰아치는 거 좋았거든요. 정재영 선수. 자, 유재원 선수는 포인트 면에서 포인트로 지금 잡아가고 있고요. 네. 그렇지. 또 갑자기 레프트 나오겠죠. 형님 앞손입니다. 앞손. 앞손. 지금 다음에 바로 레이트. 그렇지. 가방 위로 쳐도 돼. 괜찮아. 가방 위로 쳐도 돼. 그렇지. 괜찮아. 공격만 많이 해. 파이팅이야 파이팅! 여기 앞서 뭐 바로 쳐. 그렇지. 자 2라운드 긴장감 있습니다. 아 이거 올려서 한 번 더. 그렇지. 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포인트 포인트 싸움으로 그렇죠. 예. 네. 2회전이가 끝났습니다. 판정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자, 3라운드 많이 한 라운드. 네. 야외 투설링의 장점이죠. 네. 한승현 선수 다음 게임입니다. 여기 상대 지쳤다. 한승현 선수 다음 게임입니다. 그래서 레프트냐 라이트냐 아래냐 위냐 여러 가지 연타로 풀어 나가야 돼요. 좋다. 코트 좋다. 물리지 말고 코너 물리지 말고. 아 좋다. 어 네. 그렇지. 어 네. 같이 걸어. 네. 같이 걸어 싸우니까 오히려 문정 선수가 좋거든요. 아, 자신감이 붙었어요. 네. 자 먼저 거기서. 빠져나갔고요. 빠져나갔고요. 아, 진짜 조금. 그러니까 지금 유재훈 선수 약간씩 걸치는 주먹이 상당히 유효합니다. 네. 체중을 다시. 지금도 살짝 걸렸고요. 아, 뭔가. 베비 오빠. 사우스포 스타일의. 먼저 상대 지쳤다. 자 플리커 스타일로 바꿨어요 다시. 주먹을 아래로 내리고. 네 지금 또 레프트가 직선으로 네. 나가기 때문에. 네. 지금 하나 걸렸고요 맞았다. 서로. 맞았다. 지금 도발. 도발하고 있습니다. 네. 도발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맞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먼저 가. 본인의 복싱을 하면 됩니다. 한 번은 먼저 가다. 자, 파이팅을 좀 요구하겠죠. 파이팅! 아 지금 원투 발 잡고 원투까지 좋은데 아 원투로는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아 보디 잘 노렸고요. 여기 먼저요 먼저. 자 붙었어. 자 거기. 체력으로 갔다 체력으로. 먼저. 그러다 맞네. 어어어 지금 내 원투 빠졌다가 다시 뺐다 박았죠. 네. 압박이 좋네요. 거리 압박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기가 안 맞는 거리에서 주먹이 나오면은 받아치는 스타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아 이거를 3라운드까지 계속 똑같은 스타일로 하고 있는데 가자! 자 좋아요 공유하기 많이 부탁드리고 승부를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비비복싱은 그렇죠. 그렇지! 자 정재영 선수 승부 걸어야 됩니다. 네. 자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밀리면 안 돼! 맞아! 자 레프트 쭉쭉쭉 나오는데 한번 피하고 맞든지 해든지 승부 걸어야 됩니다. 네. 우리 타이틀 복싱은 이대로만 운영하면 그렇죠. 네, 우세하죠. 절대 안 싸우겠죠. 네. 지금 싸워야 돼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 볼이 아 지금 연타로 아 연타 좋았는데 네. 아 지금 오히려 한번더 가자 계속 그냥 아, 밀어 계속 가자 들어가 거기서 그렇지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들어가야 돼 아 오면 박아 오면 아 좋았습니다 계속 가자 계속 가 계속 아 지금 하나씩 다 얹히고 있어요 네 아, 먼저 이제 먼저 지쳤다 전진 여기 들어와라 아, 지쳤어요 지금 주먹을 더 내야 될 타이밍인데 가자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가자 계속 치자 아 지금도 들어가다가 레프트에 연타로 저거를 깨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두 분 다 데뷔전입니다 아, 저희가 그 승패를 안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데뷔전인지 네 네 경기 파이팅 파이팅 여기 먼저 파이팅. 먼저 야,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아 지금 계속 가자 자, 오른손 보디 좋았는데 온다 자, 아 지금 라이트 어디로 계속 계속 옳지 계속 저 저렇게 계속, 도발하다가 한 방 걸리면 모릅니다 박아 아 근데 이 펀치를 봤을 때 체중이 완벽하게 실리는 펀치들이 아니라서 네. KO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쏟자 이제 쏟자 근데 지쳤다 지쳤다 라스트 네. 잽 좋습니다 계속 계속 훅선 잽이죠 계속 아 보디 어 지금 라이트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계속 대화 10초 10초 계속 쳐 계속 아 라이트 좋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아 이제 또 도발 계속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같이 라스트다 아 들어가 저돌적으로 걸어가서 10초. 그 거리 안에서 안 들어갑니다 네 아 4라운드 4라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 네 유재훈 선수, 정재영 선수하고 했는데